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후보가 요식업 진출 때 나라의 허가를 받도록 규제하는 이른바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언급해 논란이 일자 이 후보의 캠프에서는 과거 백종원 더본 코리아 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반박에 나섰다. 이 후보 캠프의 수석 대변인인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28일 오후 논평을 내고 이 후보가 음식점 총량 허가제까지 고민한 것은 소상공인이 직면한 문제들이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.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논평에 백 대표의 과거 발언이 담긴 사진을 함께 담아 배포했다. 백 대표가 2018년 10월 12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? 먹자 골목과 골목상권은 다르다 등 발언으로 화제를 모은 그 장면이다. 박 대변인은 그중 백 대표의 발언 한 토막을 소개하며 이 후보가 소상공인이 처한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. 박 대변인이 소개한 당시 백 대표의 발언은 한국 프랜차이즈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다.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실 외식업을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. 미국 같은 경우 새로운 자리에다 매장을 열려면 최소한 1년, 2년이 걸립니다. 왜냐하면 인스펙션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신고만 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게 문제고. 박 대변인은 미국과 한국의 요식업 진출 과정을 비교한 백 대표의 당시 발언을 소개하면서 이 후보의 음식점 허가 총량제가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셈이다. 음식점이나 대중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. 그 영업 면허라 다 2, 300만 원 받고 팔 수 있게. 이 후보 경선 캠프에서 총괄특보단장을 맡았던 안민석 민주당 의원 역시 29일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음식점 총량제에 대해 이런 이야기는 백종원 씨가 진즉했던 이야기다. 그때는 아무런 거부감이 없었다며 백종원이 하면 옳고 이 후보가 하면 비판받아야 된다.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. 그러나 이러한 반박에도 비판이 나온다. 백 대표가 국감에서 한 발언은 이 후보의 허가 총량제와 다른 맥락이라는 의미에서다. 박 대변인이 배포한 백 대표의 자료 사진에는 자막으로 백 대표가 허가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라고 발언한 것처럼 표기돼 있다. 그러나 실제로 백 대표는 인스펙션이라고 발언했다. 이는 당국의 안전점검 검사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후보가 언급한 허가와는 차이가 있다. 또 백 대표는 당시 식당을 준비하는 분들이 준비성 없이 식당을 오픈하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. 그러면서 자신이 골목식당 방송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도 준비 없이 식당을 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.